말씀드리면 그 대통령상은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우리 이제 32분과 와리품만 이렇게 나왔는데 네, 오늘 이제 우리 모정의 우리 누님 팬카페 우리 신년에 아주 축하드리면서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돈 많이 쓰셨어요?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이분들은. 네, 나왔대 이제. 아까 나왔어요. 언제? 아니 좀 이게 한이하고 저하고 좀 나오면은 좀 박수라도 좀 쳐주시면. 아니 저희를 처음 보세요? 그이 탐을 날치더라고. 잘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무대에 올라오면서 편안하게 좀 까라고 좀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만 부르면 맨날 까라고 하니까 나 미치겠네 이거. 아니 우리가 잘 까요? 아 까는 게 뭔지 몰라서 들어보면 대꾸다라는 친구하고 자우지간에 노래부터 한번 하고 분위기 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요. 아는 처지에 좀 대답 좀 그래요. 빨리빨리 하고 그리시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저 여보세요? 네. 저기요! 종문이! 네. 야 이놈아! 뭐 기구먹에다가 뭘 박아놨나 안돼 우리끼리 자우지간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1월 20일 날 네, 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네. 그게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밥만 잘 처먹더라. 아 그거 그걸 알겠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그 엔지니어 인정님 야 예. 그거 부르자마자 별로 반응이 안 좋다. 몰라서 그래. 밥만 잘 먹더라. 아니 갈자 나는 소리 난다. 박수 치는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분이고 박수를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 지금 처음 보시는 분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처음 봤어요? 혼자 찾고자 원숭이같이 생겨가지고 잘못 그러지 마. 이따 돈 안 준다. 아니 저희들 얘기할 때 말 시키지 마요. 우리는 시민적으로 아니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예예 예. 형 그리고 두 사람이 두 장 줘야 돼. 아니 내가 그 말 안 해. 네. 원숭이같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네. 고마워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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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형 근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원숭이 많이 닮았네. 예. 자 아 그냥 그러면은 일단은 한이부터 한번 노래 나오지 이제 어? 노래 나오지 준비 됐어. 저희들이 이거 설치하려고 좀 주둥아리를 좀 깠어요. 나는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왜? 노래 같이 한다며? 아니 네가 먼저 스타트를 하고. 아 스타트를 내가 먼저 하고 너 본 건 있어가지고 어딨어. 자 일단 인사드릴게요. 예예 예, 예. 아 우리 모정의 선배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6080 차를 안 빼시면 바퀴 네 개를 뺀대요. 6080 차주님 계시면 얼른 빼세요. 죽여버리기 전에. 교수님! 예. 네. 네, 차좀 빼들. 네, 네. 네, 가봅시다. 네. 인사할게요. 일단 차렷! 경례! 수준 깊은 노래입니다, 이제. 언니가? 전화! 언니가 어디 있어? 여기 나와요. 자막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죽을 만큼 사랑한 그 사실에 빠져 자리야! 자, 가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 이지만 이 마음은 뭔데 불안스러웠는데 내가 누구 되면 잘 안 보여가지고 직접
집에 가서 하자. 아주 가끔 네 생각이 나서 슬퍼지려는데 친구들 가서 앉아 정신없이 취하려다 슬기게 누워만나고 오늘 아침에 그냥 살아가게 그냥 서있어 돈 나오겠다 계속 네. 근데 이걸 갖다 줘 마이크 다 까봐야죠? 내가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예. 우리 사장님에게는 진짜로 최고야 돼. 네. 고마워요.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노래가 끝나면 이렇게 앵콜하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노래를 해서 그래. 모르는 노래를 해서 괜히 그런 노래 아까 하려고 다시 한번 차렷 경리. 그리고 이제 됐어 갔어 그래. 가자 시원하게 긴장을 해가지고 아까 뭘 봐 아 가는 거 됐어. 가는 거 나도 봤어. 네. 자 아는 사람들은 이제 웃고 그러면은 하나 더 합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축구가리 까는 거를 싫어해요. 빨리 노래를 부르고 극장을 치는 거를 빨리 좋아하지. 저기 우리 저기 코미디언 김정님 네 천천히 드셔요. 네, 저희 집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에요. 대체 스테이크 먹었어요? 나는 못 먹었어요. 스테이크 준다고 와가는데 꼬금밥만 줘가지고 나는 기분이 솔직히 네. 나는 연예인 코미디언을 해가지고 진짜 엄청 잘생기고 난 그럴 줄 알았더니만 형 우리보다 어떻게 더 거지같이 생겼어요?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모욕탕에서 봤어. 어 봤어? 아, 한모 선생님 보고 같이 오셨어. 아 그렇구나. 그때 한 보고 처음 보는 거였지. 모욕탕에서? 어 봤어. 이거 봤어? 봤지? 봤어. 어. 얼마래? 연기는 컸어. 어 그래. 자 노래 하나 더 합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야지 재미있어. 그죠? 아니 그리고 좀 애단이 쳐먹어요. 뭐? 아니 옆에서 스테이크 먹고 그랬잖아요. 볶음밥 먹었겠지. 그래도 지금 기분 더러운 거야. 아, 네. 어? 아 그쪽은 안 먹었어요? 그럼 먹어요. 많이 먹어요. 네.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먹고 그러면은 하나 더 합시다. 네. 아는 노래를 갑시다. 아는 노래. 그렇죠. 네. 뭔 노래? 응? 어? 예? 아 영어요? 그럼 네. 영번 넣으면 나 혼자 불러야 되는데 하냐? 나 들어가. 아 들어가 있어. 내가 할게. 영모라는 노래 하나만 더 합시다. 나 그거 하고 어? 그다음에 우리 한이가 하나 더 하고 일단 근데 뭐 할 거 없으니까 어? 이제 장구 쳐줄까? 그렇지. 알았어. 장구는 줄까? 고마워. 아니 근데 삼식이 하면은 무슨 노래? 예? 나는 시부랄 거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봐. 삼식이 하면은 무슨 노래? 그렇지 인생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두 분은 쌍둥이세요? 닮았네. 아니 진짜 닮았어요. 근데 볼 때만
나 또 혹시라도 둘 중에 기분 나빠할까 봐 했더니 못 물어봤어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틀리시구나. 아니 진짜 너무 많이 닮아서 참 이런 아 대단한 형제. 아 그렇구나. 아니 그리고 이 두 분은 친구분이 없는데 꽉 둘이 다녀요. 아니 영등포에서도 내가 봤는데 다른 분들 안 들고 이 두 분만 다녀. 아 찬다는 것도 한입으로 해서 그 봐봐 앉아있는 것도 두 분이 꼭 붙어져 있잖아. 가끔씩 보면 똑같이 앉아있더라. 아니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뒤로 하세요? 네. 자. 계시는 분들은 그거 다 안다. 뭐 정이나 주지 말지 그 가사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아마 그게 내 에? 들었지 내가 아는 거. 한이가 잘한다. 나 그때 첫 불로 봤거든. 네, 그러면은 네가 그러면은 몸이나 주지 말지 그걸 해. 내가? 어. 그리고 저기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가을은 보고 있니? 갔어 이제 봐도 돼. 다 갔어. 네네. 이제 내가 확 열받으면은 확 폭로해보는 뭘 집중이 했네. 야 깜짝 놀랐다. 네가 몸이나
주지 말지. 알았어. 이번엔 네가 불러. 그럼 장구 쳐. 내가 장구를 칠게. 내가 너무 몸이나 주지 말지. 아니 그리고 네. 내가 나도 지금 방금 봤는데 이 각설이들 그 각설이 옷을 입으면 여기 앞에다가 뭐 달잖아. 응. 너도 달았냐? 나는 원래 이거 큰 거야. 내 거야. 이거 내 거. 나 깜짝 놀랐는데. 조련된다. 어, 뭐가? 진짜 아, 남들은 열려서. 어, 진짜 네 거구나. 내 거야. 내 거. 한구만 잡고. 나는 뭐 기분은 잘 보. 부끄러워 씨 괜히 만져가지고 있으네. 나 그럼 몸이나 주지 아 정이나 주지 말지. 그 노래 하면 되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 팬분들은 다 나와서 춤추는 거 아시죠? 예! 오케이 내가 그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요. 차례야 대가리 팔게요. 갑시다. 야 빨리 빨리 스킨을 돌려. 여러분들
앵콜하니까 뭐 딱 사이즈가 맞네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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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예, 죄송합니다. 가지 마세요. 유튜브가 찍고 있대요. 그러면은 예. 노래는 진짜 우리 진짜 그 번데기 주름 잡는다고 우리 가수분들 예, 그렇죠. 진짜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진기 분도 오시는데 네. 가수분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각설이니까 그래요. 그 북장구를 그, 치고 부르죠. 그, 북장구 이런 거. 그렇죠. 예. 그게 낫겠죠? 북장구 쉬는 시 아니면은 대구를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냥 찾아보기 싫은가 봐. 시발면 동네가 뭘 물어보면 좀 대구 좀 해보고 그래야지 친하다. 북장구 한번 칠래요? 됐어. 북장구를 한번 치고 예. 진짜 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난장에서 다 보셨지만은 진짜 노래 한 곡 딱 끝나면은 앵콜이 나와야지 한 번 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정혜 누님이 앞에서 딱 있으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주모!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그렇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모종의 집을 가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집에 많구나. 자, 형 가봤어? 나는 나만 간 줄 알고 제가 카페, 그 카페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진짜로 그 음식을 싸가지고 정혜 누님이 가서 이제 먹었는데 야, 진짜 가수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처음 알았어요. 집이요 어마어마해. 좋아. 어마. 뭐 있는지 알아 거기에? 뭐 많아. 침대 있지. 와. TV 있지. 와. 컴퓨터 있지. 와. 엄청 많아. 엄청 크더라고. 정혜 누님 맞죠? 지 얘기 했는지 몰라 지금. 자 그러면은 아니 뭐 아니 이상한 소리 아니 내가 누님 집 내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그치? 내가 집에 갔다 왔는데 침대 있지, 컴퓨터 있지, TV 있지 엄청 많아. 자, 그러면은 무슨 음악으로 준비됐지? 불티. 어. 그걸로 한번 더 가봅시다. 예. 예, 불티로 한번 갈 테니까 그걸로 한번 더. 제가요, 진짜로 많은 저기 그 모임에 그 심한 이 모임 행사를 가봤지만요, 진짜로 이 가수 모종의님 이 카페에 딱 오면은. 춤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진짜로 노래만 부르면은 진짜 어디서 뭐한테 숨어 있다가 기어나가지고 다들 춤을 치시고 그러는데 우리 저 대표적인 저쪽에 우리 서 있는 우리 일명 뭐라 그러죠? 네네 곤지아님. 네, 곤지 우리 저기 어르신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그냥 양전역 이렇게 있다가 나와요. 나와갖고 어떻게 치냐? 웃지도 않아. 자기로 혼자 휘리. 야 진짜 나는 저 춤을 배우고 싶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네 존경합니다. 네 그 춤의 부분에서 진짜 존경해. 진짜 존경합니다. 아니 내가 이걸 받으려고 내가 이런 얘기 한 거는 아닌데 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유 참 진짜 내가 여기 정혜 누님 카페에 와가지고 내가 이 파악을 다 했어. 자 나한테 그러더라 보기 전에 너는 걱정 말 해도 된다. 내가 다 알아서 내가 할게. 다 알아서 할게. 아우 이제 시발 삼각관계다 이제 지랄하고. 아 원래 저렇게 있었어. 원래 트리오야 트리오. 분명인 줄 알았더니만 지랄하고 삼각관계네 지랄하고. 아니 시발 여기는 여자가 하나도 없고 맨 남자들만 이렇게 아또 이렇게 보니까 또 셋 다 닮았던 거 희한하게 그러면 셋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불티 한번 가봅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각설이 이 난장처럼 합시다. 어차피 각설이 하면 어떻게 진짜 아니 이 난장에 다니신 분들 맞아요? 아니 저 공연 보신 분 알잖아. 각설이 하면 어떻게 그렇지 가자 이렇게 한번 하면 돼요. 자 다섯 명 봤어. 응? 다섯 명 했다고? 다섯 근데 다 해 이제 가만있어. 여기 2층 먼저 2층에 2층도 있으니까 각설이 가자. 아니 밑에 빼고요 위에 각설이 가자. 한 마당 남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힘이 좋아. 네. 다시 한번 각설이 가자. 좋았어. 여기 밑에 각설이 가자. 갑시다 가자. 출발
시발을 막. 내가 네 형이다 이 새끼야. 알았다. 자, 2018년도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로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진짜 저희 작은 거인 팀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네. 인사를 드립니다. 차렷 경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매너 있는 팀이다. 그럼 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눌러 이제 눌러 줘. 자 장탄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네. 이거 기니까 준비 시원하게 한번 치세요. 사나이님. 예. 네, 네, 네. 술 언제? 예시 아, 아, 언제 맨정신으로 내가 보냐 진짜로 이게 볼 때마다 쫄아 있어요 진짜. 저, 네. 저 저번에 봤어. 형 와서 행사했을 때. 네네 1월 20일 날 저 네. 대전에서 했는데 거기는 술을 못 갖고 들어와요. 그게 야 어디서 소주 병을 들고 와가지고 네. 야 진짜 나는 여기 직원한테 미안해 정말 욕들을 먹었어. 네, 근데 형 근데 형 하는 일이 뭐예요? 백수예요? 아니 내가 진짜 많이 봤지만 이 옷 입는 스타일 보면 신발 노가다는 사람 같아요. 네 신발도 그렇고. 네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일 잘 마치고 오셨어요? 일 안 했대. 아니 중공무원이에요. 에? 아 공무원이세요? 아니 애새끼 이렇게 생겼는데? 아, 그래. 이제 아니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욕을 해도 다 장난인 줄 알고 좋게 또 받아. 봐봐요 표정들을 보면은 다 순박하셔 진짜. 선글라스 낀 새끼들 만 빼고. 자, 너 눈구녕이 보여야지 친다라고. 형 맞죠? 네. 여태까지 상하이님 욕을 했습니다. 저기, 자, 저기 선글라스 끼신 분 계시다. 어, 아, 그럼 저기. 자, 눈이 빼고요. 자, 감사합니다. 누나, 에? 반지 준대, 반지. 아, 행운권 준다고? 거기에서 자. 저희를 장타령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혜 누님이 우에서 반지를 던진다고 합니다. 자, 반지 던진 데서. 이게 깜짝 이벤트예요. 예. 자, 하나, 둘, 근데 셋! 아, 찾기까지 던지라고. 자, 지금부터 장타령으로 한번 들어가시다. 다 같이 장타령으로! 가자! 아니, 들어가자, 들어가자.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 각설이 공연장 다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그래요. 들어 장태령 대한민국 100% 가니까 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원래는. 장태령으로 하면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일단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가을아, 가을아, 이리 너 온 거 다 알아. 이리서. 하지마. 이리서. 일단은 가을이가 시범을 보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지금 나와서 추천 분도 있는데.